자, 오늘은 궁금한 것을 물어볼 때 사용하는 말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을 물어볼 때 쓰는 말들. 조금 어려운 말로 의문사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의문사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 사용하는 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학교 선생님께서 내일 소풍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뭐가 궁금하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한 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어디로 가는 거지? 소풍 어디로 가지? 이게 궁금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께 이렇게 말을 하죠. 선생님, 소풍 어디 가요? 라고 묻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장소가 궁금하니까 이런 말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울 게 바로 궁금한 것을 물어볼 때 쓰는 말들 이런 거 어디라든지. 자,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잘 듣고 있는데 뒤에 앉은 친구들이 장난으로 쿡 찌르고 모른 척 하고 있는 그런 장난들 많이 치죠? 그런 장난을 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뭐라 그래요? 뒤를 돌아보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묻죠? 누가 그랬어? 그렇죠. 누가 이런 말. 어디? 누가 이런 것들 궁금할 때 쓰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부탁으로 마트에 가셔서 이렇게 대신 장을 봐오실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시죠. 뭐라고 물어보세요? 아빠가 엄마한테 뭐 사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죠. 무엇을 사가야 되는지 묻는 거죠. 무엇 이런 것들 어디 누가 무엇 이런 말들이 바로 궁금할 때 쓰는 말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이든 한국어이든 영어든 말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그렇죠? 무엇을 뭐 하고 뭐 하는 것이냐면 궁금한 것들을 상대방에게 뭐 하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뭔가를 묻고 답하는 것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배워보겠느냐? 그렇죠?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궁금한 것을 묻고 대답하는 말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동영상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설명하는 도중에 뭔지 모르겠는데 뭐 들어본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말이다, 뭐 조금 어려운 말 하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케이. 어떤 원칙이라는 말을 했어요. 어떤 원칙. 그렇죠? 무슨 원칙이란 말을 했냐면 바로 육하 원칙이란 말한 적이 있었죠. 오케이. 그래서 육하 원칙이란 무엇이냐? 문장에 들어 있을 수 있는 무엇? 6가지 질문. 어떤 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 6가지 질문. 한 문장에 6가지 질문이 다 들어간다고는 안 했어요. 최소한 한 개는 있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6가지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이런 것들을 육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라고 돼 있네. 조금 어려운 말로 육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이 육하 원칙은 영어뿐만 아니라, 아이고, 이상하게 고쳐졌네.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것들을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 육하 원칙이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여섯 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 속에 들어있을 수 있는 질문과 그 대답은 육하 원칙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도 있으시, 총몇 개가 있다. 몇 가지 질문과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을 수 있다. 여섯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여섯 가지. 자, 그 질문을 전번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기억나는 대로 하면, 언제, 어디, 어디서, 어디로, 어디에, 장소를 묻는 거죠.
이거는 때, 시간을 물을 때 쓰는 거죠. 저는 언제 밥 먹었어? 시계 보고 이렇게 대답하죠. 시간과 때를 물어보는 언제, 그 다음에 어디, 어디로, 이러면 위치 장소를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렇죠. 어떤, 하다시의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거죠. 누가 창문 깼어? 뭐, 영식이가 깼어요. 영식이, 누가 깼니? 영식이가 깼다. 깨는 행동을 누가 했는지 물어보고, 영식이란 사람이 했다고 대답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무엇이란 말이 있죠. 무엇인 정체를 물어보는 거죠. 어떤 물건의 정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 세상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어. 그렇죠? 이 세상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뭐,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라는 아저씨 아는지 모르겠는데, 스티브 잡스라는 아저씨가 이 세상에 스마트폰을 처음 선보였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무엇 스마트폰. 그러니까 누구나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름씨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방법이나 상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방법이나 상태. 뭐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자전거 타고 가요. 걸어서 가요. 어떻게 간다고? 자전거 타고 걸어서. 방법이나 상태. 너 어떻게 지내니? 나는 건강한 상태예요. 나는 행복해요. 어떻게 지내니? 상태나 방법을 물어보는 어떻게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유를 물어보는 왜 라는 질문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이거는 때와 시간을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장소나 위치. 그 다음에 이건 어떤 행동을 누가 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이거는 정체를 물어보는 걸 알죠. 이름씨,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무엇 이름씨,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방법이나 상태를 물어보는 말, 왜는 이유를 물어보는 말이죠. 이런 6가지 질문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장 속에는 저 6가지 질문 중에서 최소한 한 개의 대답은 들어있어야지 그래야지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 8시에 일어났다. 오, 저 일찍 일어났네요. 자, 이 문장 속에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지 볼까요? 한번 세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한번 끊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오늘 아침에 8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선생님은 보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장에는 6가지 질문 중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지 보셨죠? 오케이. 선생님은 3가지가 보여요. 3가지. 여러분도 3가지 찾았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먼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누가.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에다가 누가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났니? 그랬더니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죠? 누가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났다? 내가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났어. 누가? 누가? 누가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났다고? 내가 8시에 일어났지. 자,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죠. 그러니까 문장이 요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문장 속에. 아, 이거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구나. 누가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났어? 내가 8시에 일어났다. 그 다음 또 다른 부분도 살펴볼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어떤 질문? 그렇죠?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언제? 그렇죠? 언제 일어났는데? 너 언제 일어났는데? 너 언제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냐?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났지. 그러니까 오늘 아침 8시에라는 말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요거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누가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났어? 내가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났다. 너는 언제 일어났니?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났다.
언제라고 물었더니 오늘 아침 8시에라고 대답하는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뭐 했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뭐 했냐? 뭐 했는데? 너 오늘 아침 8시에 뭐 했냐? 너는 오늘 아침 8시에 뭐 했냐? 뭐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뭐 했다? 일어났다. 하다시죠. 대답이 이렇게. 그래서 무엇을 하였니? 무엇을 하였니? 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뭐 했다. 이렇게 하다시로 대답하죠. 오케이. 그래서 총세 가지, 총 6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다 들어있으면 문장이 엄청 길어진다 했죠. 한 개만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이 문장은 내가 오늘 아침에, 나는 오늘 아침에 8시에 일어났다라는 이 문장 속에는 누가, 내가, 언제, 오늘 아침에 8시에, 뭐 했다, 뭐, 선생님 뭐 했니? 라고 쓰는 거예요. 글씨 쓰기가 좀 불편해서. 뭐 했니? 일어났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네요. 자, 이와 같이 문장에게 6가지 질문을 하고 또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끊어서 영어를 또는 뭐 우리말을 공부하는 방법을 끊어읽기라고 해요. 끊어읽기. 끊어읽기라고 하는데 이제 선생님 끊어읽기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 조금씩 배워나갈 거고요.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말도 그렇지만 특히 영어는 끊어읽기로 공부하면 정말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읽기 공부법을 배울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묻고 답하는 말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에 선생님이 뭐 하나 공부해라라고 했던 것들, 그건 좀 외워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뭐 아침 먹고 나서 한번 보고, 그다음 점심 먹고 나서 뭐 잠깐 보고, 저녁 먹고 나서 잠깐 보고, 또 잠자기 전에 한번 보고, 뭐 이러면 하루에 총뭐 최소 네번 정도 볼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뭐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좀 다른 나라 말, 남의 나라이니까 이상하네요. 다른 나라 말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 보면 조금 여러분 그거 익히 다 익힌 친구들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배울 6가지 질문, 영어로 하면 언제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있죠. 대답해 주세요. 언제? When이죠. 그렇죠? 언제? When. 그 다음에 어디는? Where. 어디죠? 어디. 그 다음에 누구는? Who. 그 다음에 무엇, 무슨, what.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What is your name? 이러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방법이나 상태를 물어보는 말이랬죠. 어떻게 지내니? 날씨가 어떻니? 할때 쓰는 how죠, how. 그 다음에 이유를 물어볼 때 쓰는 why, 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렇게 물을 때 쓰는 것들 일단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동사와 함께 이 묻는 말들을 사용해서 묻고 답하는 이제 문장을 배워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